아버님은 약 축구장의 9배 크기인 땅을 닭의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닭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 닭들 건강하겠어요. 너무 빨라서 저는 잡을 엄두도 못 냈고 아버님이 잡아주셨는데요. 청계닭이에요. 알 낳는 애들이에요. 청계닭의 특징은 네. 이렇게 장비 수염이 나 있어요. 아, 이렇게 턱에. 목 밑에. 네네, 장비 수염이 나 있고 얘네가 이렇게 비둘기 색을 가져서 네. 색깔도 이쁘고 또 알도 그래서 파란 알을 낳는 애들이에요. 알이 파래요? 네네. 그거 신기한데요? 신기하시죠. 이렇게 자연 속에서 흙 목욕을 하면서 자유롭게 누니는 닭들은 스트레스가 없어 보였는데요. 이곳에 닭들이 건강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예요? 뭐가 이렇게 딱히 있어요? 네, 아, 다들 얘네가 먹는 밥들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아, 맞아요. 얘는 네. 쌀 가루. 얘가 바로 그 다랑어 가루를 분쇄한 거예요. 그다음에 굴 껍질을 가루로 갈아놓은 영양식들입니다. 이렇게 같이 또 섞어놔요. 이렇게 네. 해서 한 8개, 9개가지가 이렇게 다 섞여서 네. 애들을 배합을 해서 밥을 주는 거죠. 우와, 완전 뷔페식인데요. 네. 뷔페. 닭에게 좋은 재료만 골라 손수 사료를 배합해서 만들어주신다는 아버님. 정성까지 드셨네요, 저한테. 냄새는 별론데요. 이게 뭐 개 껍질도 있고 아니 뭘 먹을까요? 여기는 네. 그 우리가 먹고 난 음식물을 네. 활용을 해서 네. 동해등해라는 동해등해요? 네, 애들을 키우는 곳이에요. 뭐가 막 움직인다. 네. 왜요? 저게 뭐죠?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이고. 닭이 가장 좋아한다는 등해등해라는 유충인데요. 성충이 되기 전 번데기를 사료로 사용하면 사료 비절감도 되고 영양이 풍부해 닭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저는 항생제. 저희 닭들이 네. 항생제를 한 방울 또 안 먹는 대신에 얘네를 먹어요. 그래서 병에 안 걸리죠. 뭐 호흡기 병으로 애들이 죽거나 뭐 어떤 병으로 집단 폐사를 하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꽤 많이들 오빠야! 특식을 주자 똥살같이 달려와 먹기 바쁩니다. 바깥에서 실컷 뛰놀던 닭들이 어느새 닭장 안 항아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집입니까, 항아리가? 네. 어머, 달걀색이 달라요. 네, 청낙이에요, 이게. 저희 애들이 낳는 청낙. 비린내가 나지 않고요. 네, 네. 그냥 먹어도 고소해요. 청개가 낳은 달걀에선 이처럼 영롱한 푸른빛이 감도는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도 신기했어요.